안녕하세요. 오늘 또 GS 채널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용골성 운의 우주절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서 한 번쯤은 봤을 만한 이미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우주로 함께 가보시지요. 용골자리 성운은 용골자리 에타 성운이라고도 불리며 NGC 3372입니다. 지구로부터 약 7600광년 거리에 있는 아주 복잡하고 대규모의 성운입니다. 참고로 1광년은 9조 4600억 킬로미터로 진공 상태에서 1년 동안 빛이 간 거리를 뜻합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빠른 빛이 지구에서 7600년 동안 가야 용골자리 성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먼 거리에 있는 용골자리 성운을 집 안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과 기술 발전으로 커지는 만큼 발견되는 아름다운 우주를 함께 누리는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성운이란 성간 물질과 수소로 이루어진 구름을 뜻합니다. 영어로 네뷸라라고 하는데 구름을 의미하는 라틴어에서 유래됐습니다. 그럼 성간 물질은 무엇일까요? 성간 물질은 말 그대로 별 사이나 별 근처에 존재하는 물질이나 에너지를 나타냅니다. 성운의 종류는 가스와 티끌들이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에 따라 크게 암흑성운, 발광성운, 반사성운으로 나뉩니다. 암흑 성운은 가스와 티끌로 가려져서 어둡게 보이는 것으로 가스와 티끌의 밀도가 주변보다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발광 성운은 가스와 티끌이 주변의 뜨거운 별에 의해 가열되어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발광 성운처럼 빛을 내지만 스스로 내는 빛이 아닌 주변의 별이 내는 빛을 반사시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반사 성운이라고 합니다. 발광 성운은 주로 붉은 빛을 내며 반사 성운은 푸른 빛을 띱니다. 그냥 한마디로 요약해 드리자면 지구에서 봤을 때 빛이 나냐 안 나냐에 따라 종류가 다르고 어떤 빛 색깔이 나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발광 성운, 반사 성운, 초신성 잔해를 통틀어서 무정형 성운이라 합니다. 용골 성운은 무정형 성운입니다. 사실 인간이 우주를 이해하기 위해 여러 용어들을 만들고 그 특징들로 구분짓는 것이니 이런 것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골자리 성운은 오리온 성운보다 더 밝으며 더 큰 크기를 자랑합니다. 용골 성운은 지구 남반구에서 관측할 수 있는 성운입니다. 미국, 유럽 등 천문학이 먼저 발전한 나라들 대부분이 북반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명하지 않는 천체였습니다. 하지만 별의 죽음과 탄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천문학적으로 매우 의미가 있는 성운입니다. 북반구와 남반구에서 관측할 수 있는 성운이 다르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지구는 대략 23도로 기울어져 자전을 하고 있고 태양을 황도면으로 일정하게 공전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둥그니까 그래서 북반구에서 볼 수 있는 성운이 다르고 남반구에서 볼 수 있는 성운이 다른 것입니다. 한편 1752년 1월 25일 프랑스의 천문학자 니콜라 루이트 라카유가 처음으로 용골 성운을 발견했습니다. 북반구에 위치한 프랑스에서 어떻게 용골 성운을 발견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멀리 남아프리카로 가서 남반구에서 볼 수 있는 용골 성운을 처음으로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라카유는 42개의 성운을 포함하여 약 1만 개의 남쪽 하늘의 별 목록을 작성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성운을 발견한 그의 개인 기록들은 여러 다른 천문학자들을 통해 검증 및 재기록되었고 허블 망원경,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등 현대 관측 망원경들이 다시 관측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용골자리 성운에서
관측된 우주 절벽에 대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부터 제임스 웹 우주망 원경은 놀라운 우주 관측 결과를 인류에게 선물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임스 웹 우주망 원경은 자타공인 인류의 최고 최대 망원경입니다. 총 연구비가 13조 원이나 들어간 사업으로 우주를 보는 인류의 가장 좋은 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과학적 난제들을 해결하고 있으며 우주과학을 크게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임스 웹의 네 번째 이미지가 바로 용골 성운의 우주 절벽인데요. 우주 절벽은 용골 성운에서 어디 있을까요? 바로 동그라미 쳐진 곳이 우주 절벽입니다. 사실 절벽이라 표현하면 절벽 위에서 아래로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우주는 기본적으로 무중력 상태이기 때문에 절벽 위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절벽 같아서 그냥 그렇게 부르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영국의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은 재미있는 질문을 사람들에게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북극점에 위치해 있고 거기서 북쪽으로 이동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답은 이동할 수 없다입니다. 북극의 중심인 북극점에선 북쪽으로 이동하는 건 더 이상 의미 없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은 지구 표면에서 정의하고 약속한 것이지 우주에선 동서남북 위아래의 개념이 의미가 없게 됩니다. 알아두었다가 지인과의 대화에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용골성운의 우주절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곳에서 어떤 재미난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바로 이것이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의 근적 외선 카메라로 촬영한 이미지입니다. 이 이미지로 인류는 그동안 가지고 있던 많은 궁금증들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천체의 크기는 대략 12광년입니다. 크기도 크기이지만 색깔이 정말 화려하고 멋있죠. 이 이미지를 보고 과학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가시광선 영역인데 그 영역보다 파장이 긴 근적 외선 데이터로 어떻게 이렇게 색깔이 있을 수 있지?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사실 이 이미지의 색깔은 진짜 색깔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근적 외선 파장을 가시광선 색상으로 변환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특정 분자 분포도를 보기 위해 각 분자마다 다른 색으로 이미지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한편 미항공 우주국 나사는 이 이미지의 왼쪽 가장자리 지역을 가리켜 마치 달빛이 비치는 저녁의 험준한 산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젊은 별이 생성되는 NGC 3324 상계 성단의 가장자리를 나타냅니다. 상계 성단은 같은 분자 구름에서 태어나 나이가 비슷한 수천 개의 별이 모인 집단을 말합니다. 즉 우주 절벽이라고 불리는 이 우주 구름은 젊고 뜨거운 별에서 나오는 항성풍과 강렬한 항성 폭사 자외선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별들의 높은 에너지는 성운의 벽을 천천히 침식하며 조각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관측된 우주 절벽은 그야말로 우주의 신비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들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켜 드리는 것도 중요하니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같이 생긴 부분에서 솟아오르는 것처럼 보이는 증기 기둥 부분을 봅시다. 이 증기 기둥은 실제로 뜨겁게 이온화된 가스와 강한 자외선으로 인해서 성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뜨거운 먼지를 나타냅니다. 기둥 부분은 어린 별에서 나오는 강한 자외선을 차단해주고 있으며 새로 태어난 별의 강렬한 폭사와 항성풍으로 인해서 증기 기둥이 점점 침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산등성의 상단 중앙에서 먼지로 뒤덮인 초기별에서는 금색으로 보이는 초기별 제트와 유출물을 분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스와 먼지는 성간 물질로 분출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제임스 웹의 극도로 민감하고 정교한 공간 해상도 때문에 가스와 먼지를 뚫고 장엄한 우주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용골짜리 성운 안에 있는 우주 절벽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용골짜리 성운 안에 있는 다른 걸작품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뿅.